안녕하세요, 로즈아입니다. 오늘은 고급미 뿜뿜하는 장미꽃잎 메이크업을 준비해봤는데요. 저번에는 수채화빛의 여리여리한 장미 느낌으로 표현해줬다면 오늘은 도도하고 선명한 느낌의 붉은 장미꽃 느낌으로 표현해줄 거예요. 뭔가 새빨갛고 가시도 친 장미가 사람이 된다면 이런 느낌이지 않을까 하는 생각으로 메이크업을 해봤답니다. 그럼 시작해볼까요? 오늘은 기초부터 보여드릴게요. 요즘 화장하기 전에 자주 바르는 저의 데일리 기초 화장품 조합 3가지랍니다. 먼저 저의 데일리템 코스알엑스 모이스처 핌플패드예요. 각질 제거 겸 토너가 적셔져 있어서 간단하게 한 장씩 꺼내 쓰기에 딱 좋더라고요. 얼굴에 각질과 피부결을 정돈해줄게요. 얼굴 안쪽에서 바깥쪽으로 부드럽게 닦아내고 여분은 가볍게 흡수시켜줍니다. 그 다음은 가볍게 미스트를 뿌려줄 건데요. 요것도 코스알엑스 제품이고 약산성이라서 마음 놓고 막 쓰고 있어요. 피부에 한가득 촉촉할 정도로 뿌려주고 나서 손바닥으로 가볍게 흡수시켜줍니다. 제가 한 달이 훌쩍 넘게 사용하고 있는 요즘 푹 빠진 수분크림을 소개해볼게요. 요즘 대세템이라서 많은 분들이 이미 아실 것 같아요. 헤라의 로지 사틴 크림인데 장미꽃잎같이 겉은 부드럽고 속은 촉촉한 피부결로 만들어주는 결크림이에요. 제형이 지금껏 한 번도 사용해본 적 없는 느낌이었는데 생크림같이 폼실하면서 끈적이지 않고 실키하게 발리더라고요. 피부 당김이 심한 건복한 피부인 제가 꾸준히 사용해본 느낌으로는 그전엔 앰플이나 에센스 쓰지 않으면 푸석푸석해서 화장이 잘 들떴었거든요. 근데 이거 쓰고 나선 그 단계를 하나 건너뛰고 미스트만 뿌려주고 나서 발라줘도 피부결이 매끈매끈해져서 화장이 진짜 짱 잘 먹어요. 만져봤을 때는 끈적끈적한 느낌이 아니라 보이는 것과 같이 산뜻 촉촉 그런 느낌이에요. 요즘 완전 잘 쓰고 있어요. 이제 피부 화장을 해줄 건데요. 제가 항상 쓰는 루나 컨실러로 잡티를 가려줄게요. 요즘 밤낮이 제대로 바뀌어서 그런지 안색도 많이 칙칙해지고 잡티가 많이 진해져서 아주 꼼꼼하게 가려주도록 할게요. 오늘은 오랜만에 제가 좋아하는 부르조아 해쉬믹스 파데를 발라줄 거예요. 요 제품은 물광스러운 피부 표현을 만들어주진 않지만 속까지 촉촉한 느낌으로 발리고 마무리감은 산뜻하기 때문에 피부 표현이 예쁘게 된다는 장점이 있어요. 눈썹을 그려줄 건데요. 아이브로우는 최근에 제가 너무 잘 쓰고 있는 클리오 킬브로우 제품인데요. 브로우 심이 납작하면서 얄쌍하기 때문에 원하는 모양으로 그리기 쉽고 발색도 부드럽게 잘 되더라고요. 눈썹 모양은 꼬리 쪽이 위로 올라가게끔 약간 상승형으로 각지게 그려줄게요. 짜잔! 오늘 아이섀도우는 이렇게 두 가지 제품만 사용해줄 거예요. 메인이 되는 섀도우가 요 어반디케이 제품인데요. 약간 딥한 포도주 느낌의 베이스 컬러에 꼭 똥파리를 연상시키는 초록빛이 영롱하게 들어가 있는 유니크한 색감의 섀도우예요. 요 섀도우 팔레트는 색구성이 대체로 붉은 컬러가 주를 이루기 때문에 메인 섀도우와 아주 예쁘게 잘 어우러질 것 같아서 골랐답니다. 먼저 팔레트에 요 말린 장미빛 매트 섀도우를 총알 브러쉬에 듬뿍 묻혀주고 눈두덩 전체에 넓게 깔아줄게요. 쌍꺼풀 라인을 벗어나 넓은 영역에 발라줍니다. 삼각존도 빼먹지 말고 발라주세요. 그 다음 쉬머펄 버건디 컬러를 요 팁브러쉬에 묻혀서 눈 앞머리에 먼저 발라주고 눈두덩 가운데를 비운 채 눈꼬리 부분에도 발라줍니다. 그리고 다시 총알 브러쉬로 경계 부분을 자연스럽게 블렌딩 해줄게요. 그 다음 오늘의 메인 컬러 섀도우를 손가락에 묻혀서 눈두덩 가운데에 발라줄게요. 화면 조명 때문에 은빛이 좀 강해 보이는데 실제로 봤을 땐 여러 각도에서 오묘한 그린빛으로 빛나기 때문에 진짜 특이하게 영롱한 느낌으로 반짝거려요. 이제 팔레트에서 요 피치색 매트 컬러를 브러쉬에 묻혀서 언더 애교살 부분에 퍼지는 느낌으로 발라줄게요. 오늘은 애교살의 양감보다는 컬러감 위주로만 넣어줄 거예요. 자, 이제 얇은 펜슬 타입 아이라이너로 아이라인의 밑작업을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눈꼬리를 진짜 누가 잡아당긴 것처럼 완전 위로 쭉 빼서 그려줄 건데요. 눈꼬리 끝과 눈썹 끝이 만난다는 느낌으로 그려주고 안쪽을 살살 채워줄게요. 더 세밀하고 얇은 블랙 붓펜 라이너로 미리 그려놓은 라인을 따라 정교하게 아이라인을 덧그려줍니다. 마스카라는 이번 일본에서 사온 모테 마스카라를 사용해봤는데요. 저는 그냥 그저 그랬어요.
아, 눈꼬리 쪽에 연장해놓은 아이라인 길이에 맞춰서 인조 속눈썹도 붙여줬는데 제 원래 눈매를 무시하고 아이라인에 맞춰 붙였기 때문에 가까이서 보면 살짝 티가 나는데 멀리서 보면 오히려 눈매가 가로로 더 길어 보이는 효과를 주기 때문에 페이크 주기 딱이에요. 그 다음 팔레트에서 이 두 가지 색을 얇고 작은 브러쉬에 묻혀 적절히 섞어준 다음 연장해놓은 아이라인 위에 덧발라주는데요. 쌍꺼풀 라인을 따라 안쪽으로 그라데이션 해주는 느낌으로 작은 삼각형 모양으로 발라줄게요. 아까 썼던 블랙 펜슬 라이너로 언더라인도 그려줄 거예요. 언더 점막에 그리는 게 아니라 점막 바로 밑에 속눈썹 라인을 따라서 그려줍니다. 눈 앞머리는 눈물 때문에 쉽게 번질 수 있으니까 붓펜 라이너로 그려줄게요. 언더라인의 끝부분은 다시 버건디색 섀도우로 자연스럽게 풀어줍니다. 마지막으로 언더에도 마스카라를 칠해주고 눈화장은 마무리할게요. 오늘은 화장이 좀 빡세기 때문에 쉐딩은 한 듯 안 한 듯 대충대충 해주고 넘어갔어요. 콧대만 살짝 세워줄게요. 블러셔는 연하게 혈색만 줄 수 있는 컬러인 코랄핑크 색상으로 골랐어요. 은은한 코랄빛으로 발색이 되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혈색만 올려줄게요. 이제 입술을 발라줄 차례인데요. 붉은 장미에 버건디를 한두 방울 정도 탄 것 같은 컬러인 제품을 찾다가 고른 립이랍니다. 먼저 입술 안쪽부터 진하게 발색해줄게요. 입술 라인은 경계를 뚜렷하게 따지 않고 면봉으로 자연스럽게 그라데이션 해줍니다. 입술까지 물들여주고 나면 새침하면서 고급스러운 느낌의 붉은 장미 메이크업 완성! 가끔씩 이렇게 진한 메이크업을 해주면 역시 기분이 너무너무 좋아지는 것 같아요. 그럼 지금까지 영상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또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